자, 동물 철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하기 전에, 아, 이거 키가 근데 좀 불편하더라? 키 바꾸는 게 있나? 아니, 이거 말고 바양키를 바꾸고 싶은데? 이거다. 바양키? 뭐야, 이게? 아, 이게 키가 따로 바꿀 순 없나 봐요. 그냥 고정인데, 그냥 고정인데, 그냥 그 고정 키를 내가 다른 걸로 지정해 줄 수는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방향키 1P 방향키가 위로 가기가 T, 아래가 G, 이건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방향키를? 이런 뭐 의미가 있나? 어, 뭐야, 꺼졌어. 아, 잠깐만. 그래, 예전에 원래 그 동전 넣기 그 키가 있었는데 그게 없네요, 여기는. 그럼 그냥 바로 해봐야겠다.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로 난이도 조정이 하는 게 있거든요.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일단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늑대. 아, 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지?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인지 약간 근데 곤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사자인가? 얘가 사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두더지죠. 두더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형들이 두더지를 그렇게 많이 했어. 왜냐면 그래서 그 두더지가 잡기 기술 중에 그목 빼는 거였거든요. 목 돌려가지고 빼는 거였는데 그 장면에서 되게 잔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호랑이. 타협감이 아주 좋은 호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누구야? 이 뭐야? 이 호랑인데? 잠깐만. 이 호랑이지. 아, 여기 나와 있구나. 레오파드. 아, 표범이네, 표범이야. 사자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얘가 타이거인데, 얘가 보라색 타이거인가? 보라색 타이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 그리고 얘가 이제, 토끼고, 그 다음에, 아닌데? 레빗, 토끼 맞는데? 얘는 뭐지? 하프레빗은 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이거? 도마뱀. 그리고, 박진우님. 박진우님 굉장히 이제, 저기, 거의 19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잠깐만, 얘가 왕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 얘가 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네.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늑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테스트하면서 한두 판 해봤기 때문에. 맞고. 그렇지. 어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막지? 저 막는 기술인가? 제가 이제 격투기 이런 거 되게 못해요, 원래. 철권 이런 거 되게 못해. 풍어 파이트 이런 거. 뭐 맞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건 좀 쉬운 느낌. 어우, 야, 잠깐만, 쉽지가 않아. 잠깐, 이런 씨, 일로 와. 이리 와. 아, 야, 잠, 아. 그렇지, 바로 이 날려버리기 스킬이. 어딜 와, 이 자식아, 어딜 와. 어딜, 어우, 야, 너 세다. 너 어깨빵 세구나. 어딜 와. 한번 먹.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 이것이 바로 늑대의 힘입니다. 어딜 와? 어딜 와?
어, 아우. 이거 약간 저기야. 이거 약간 저긴데? 치트키 아닌가, 이거? 거의? 어딜 와야, 지금.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끝났는데? 굉장하군요. 아, 근데 마지막에 저거 리플레이 보여주는 거 좋은 거 같아. 자, 첫 탄 아주 순조롭게 1탄이니까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어, 두더지다. 두더지 지시. 천하제의 무수 무도회장 같구만. 오, 자식 제법인데? 그렇지. 약간 저기 철권의 진. 아유 씨, 아우, 아 선생님, 아유, 아유. 오, 제법, 어 이거 이거죠 바로? 어 이거 이 기술에 아주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어디 와?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침. 야야야야 안 된다. 그렇지. 마무리. 이게 원래 그 저기 뭐야 튕겨 나가서 저 저기 뭐지 경기장 부서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안돼 안돼. 안돼. 나이스!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 2탄까지 클리어합니다. 어. 아니,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뭔가 제가 원래 이제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 하면은 3탄에서 막히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3탄이니까. 항상 3탄이 고비야. 1, 2탄은 쉬운데 3탄부터는 못하겠어. 어떻게 해도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 격투 게임은 효지도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철권은 좀 내 기억으로도 좀 이렇게 좀 할만했던 것 같은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쉽? 야야야야야야야아야잠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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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센데? 3탄이 항상 공식인가? 아 잠깐만 너 이렇게 잘해.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야야야야 잠깐만. 제가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나이도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다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어서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눌러야 돼? 뭐야? 뭐야? 처음부터야? 아 이어서 가는 건가? 뭐지? 잠깐만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네? 잠깐만 아 거.. 야 아 저건가 봐. 저기 이어서 가는데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나 봐요 따로. 이쯤에서 이제 아 늑대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어 늑대를 한번 더 해보자. 지금 느낌 굉장히 좋은데. 들어와. 어어어 저 조심해야 돼. 아이 씨. 어 스테이지 3번 맞네. 나이 놀라운 거 맞.. 아 저기 그대로 찍기 한번 당하고. 그렇지 너이 자식 내가 아까 봐준 거였어. 어어어어어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피살기인가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피살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알려줘. 아 왜 이렇게 세지? 아우 씨. 아, 야, 큰일 났다. 나 캠기 막까지 못하겠다, 이거. 이리 와. 가만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아자, 자식아.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달려와. 아, 아니야, 안 돼. 아 그렇지 그렇죠. 이걸로 버텨야 돼.
아, 안 돼, 안 돼. 이거다. 이걸로 붙여야 돼. 이걸로 붙여야 돼. 아, 안 돼. 어, 그렇지. 한 대만. 형님,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아. 3탄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탄은. 나이스. 나이스. 야,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구나. 나이스. 아, 그래도 엄청나게 못할 만큼은 아니네요. 몇 탄인가? 4탄인가요? 늑대가 재밌다. 늑대가 확실히 근본이 진짜 많이 했던 게 늑대랑 두더지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했어. 늑대, 두더지, 호랑이 이렇게. 어? 박진우님 나오셨다. 발차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지. 박진우님이신데. 하지만 나이 하단 공격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변신 안 하고 상대해줄게. 야, 발차기 진짜. 야, 발차기가 진짜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처음 탄색전입니다. 형 김에 안 까지긴 한데, 이게 이어서 할게요. 원코인 하는 거 아니고, 이어서 하게. 내가 일단 잘하진 못하니까.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화려해? 변신 좀 맞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아야 돼. 안 돼, 안 돼. 야, 야,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 한 대만, 잠깐만. 야, 아, 아. 아니, 한 대만 때리면 됐잖아. 아. 아, 진짜. 아, 잠깐만. 나 지금 몇 탄이지?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4탄인가? 아, 늑대 형님 괜찮은데, 늑대 형님 계속 한 번 더 할까? 바꿔볼까, 이제 두더지. 나 이거 안 해봐갖고, 괜히 했다가 질 수도 있는데? 이걸로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장수풍뎅이.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유일하게 여기서 인간이 아니네, 얘만. 다른 애들은 다 인간인데. 야, 뭐야, 이 공격 왜 이래? 오, 뭔가 느릿느릿한데 상당합니다. 그렇지, 뿔박치기. 그 다음에 들어오기. 뿔박치기, 그렇지. 아,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이건데.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세요? 방금 뭐야? 피사기 아니야? 야, 피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걸로 버텨야 된다. 야, 이걸로 버티자. 아. 안 돼. 야, 여기서 털리면. 야, 저 너무 잘하는데? 그렇지. 보내버려! 아, 잠깐만. 보내버려. 그렇지! 그렇지, 한 대만 더. 그렇지, 아. 아, 좀 세다고. 세다. 그렇지. 아, 자, 이거다. 자, 와, 들어와. 아, 안 돼. 잘 가라. 자, 5스테이지인가? 몇 탄까지 있지? 아마 저기에서 없는 애가 한 명 있을 텐데. 우리, 여기 후보가 지금 한 10명 정도 됐나요?
근데 거기 중에서 그 후보에 없는데 나오는 애가 아마 최종 왕일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래. 아니면 저 사자가 저기가 왕인가 그럴 거예요. 어, 같은 그니까 미러전인가? 어어어 어어 시작부터 강하게 나온다 이거지. 잡혔다. 잠깐만, 야야야야야. 확실히 잘한다. 이거다 이 자식아. 타격감 미쳤구만. 한번 더. 이거 야 발차기 저기 다 잡기야 뭐야? 발차기가 왜 그렇지? 어디서 갑자기 플라잉 키? 야 이거다. 야 잡기라면 어떻게 어디 잡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레슬링 선수인가 봐. 약간 기술들이 좀 레슬링에 좀 느낌이 있나 봐요. 좀 잡기랑 약간 유도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하나씩 다 해보자. 요거 해볼까요? 레오파드. 레오파드니까 표범이니까. 이제 이 친구, 얘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얘도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 형아들이 이것도 많이 했죠? 왜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큰일 났다. 여기 잡기가. 뭐가 이렇게 쎄? 야, 뭐가 이렇게 쎄? 데미지가. 변신 한번 해줘야겠구만. 안 돼. 야, 얘왜 이렇게 쓰냐? 안 돼. 너무 많이 큰거 아니야? 나의 한계가 스테이지 5인가요? 그래도 많이 왔다. 이제 철권이랑 킥오버파이어 대비하면은 거기는 3탄, 철권은 2탄까지밖에 못간거 같고. 킹오파이트나 3탄? 두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탄까지면 뭐. 아니, 이게 난이도 설정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없었나? 철권이나 킹오파이트 그런 게 없긴 한데, 얘는 내가 있던 걸로도 이제 기억을. 야, 왜 이렇게 세, 이거? 와, 쟤왜 이렇게 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두더지 갑니다. 이리 와. 야, 두더지 이런 맛이지. 야, 바로 풀어버리는 거래? 두더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안 돼. 근데 뭔가 상대방 저기 체력이 좀 잘 안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쿵푸 느낌인데. 와. 그렇지. 이런 씨.
안돼. 아 진짜 엄청 세네. 이 녀석이 나에게 보스 완전 보스구만 이 녀석. 아 어떡하지? 저의 실력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이제 뭐 어떻게 돌파하고 없는데? 자 호랑인가요? 호랑이가 타협감은 진짜 좋았던 걸로 기억해. 그 10연발인가? 그 주먹 펀치 지르는 거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지? 야 저거를 뚫을 방.. 저거 막을 방법이 없어. 아. 저리가 저리가 어! 저.. 아! 야 밀치기 싸움이다. 밀치기 싸움이다 이 자식아. 밀치기.. 아! 아 밀치기 싸움이야 이 자식아. 저리가 이 자식아. 너 무서우니까. 아! 안돼! 야 이거 데미지 엄청 센데 이거. 클났다 아. 왜 이렇게 잘할까 이거. 와 이 자식. 그렇지 나이스 타이밍이었다. 아 와 늑대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와,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캐릭터 하나를 이제 한 번씩 다 해보고 캐릭터 하나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여기 얘 누가? 얘도 타이거인데? 자, 들어와. 어, 좀 뭔가 다른가? 똑같아. 아, 야, 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지? 아, 좀 다르다. 일반 호랑이랑 스킬이 좀 달라요. 어, 좀 다르네. 이거 못 깨겠는데 이거. 이 녀석 굉장히 강합니다. 딱정벌레라서 그런지 맵집이 장난 아니고요. 아주 딱딱하네요. 토끼. 토끼로 과연 깨부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토끼의 발힘이 토끼가 만약에 사람만 해진다면 그 발힘은 엄청날 겁니다. 기타리 힘은 그걸로 딱정벌레 갑옷도 뜯을 수 있지 않을까. 오 뭔가 날렵해. 확실히 날렵해 뭔가. 오 날렵한데 되게? 오 씨 뭐야 돌파구인가? 오 뭐야 안 돼. 어, 나이스. 아, 저걸 맞더니.
피했는데. 아. 아, 그때 다시 동네 형아들 불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와, 너무 세네. 어, 뭐. 나의 변칙적인 발차기와 주먹질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아, 체력 채워야 돼요. 안 돼, 아씨. 아씨. 아, 괜히 좀 버틸걸. 체력 찰 때까지. 와, 주먹 큰 거 봐. 아, 씨. 저 어떻게 이기냐? 아니, 난이도가, 센데? 하프 레빗은 뭐지? 아, 저 녀석의 기세를 꺾고 싶은데 돌파구가 아직까지 안 보이지 않아. 아, 얘 팔 길어지는 애인가 얘? 고무고무에 먹은 약간 좀. 오, 뭐야, 얘 왜 이렇게 좋아? 아, 야, 바로 잡힌다. 야, 고양인데? 아, 잠깐만. 하프 레빗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디? 아. 아, 뭔가 되게 힘겹네요. 이게 상대방의 컴퓨터가 체력도 높은 것 같고, 뭔가 강력해, 얘가. 아, 잡기가 무조건 들어가네, 저게.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네. 야, 잡기가. 야, 저 어떡하냐? 근접하면 잡고. 이 녀석 뭐, 아, 너무 먹다리 봐라. 이 녀석의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잠깐, 도마뱀? 둘 다 비정상적인 애들끼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도마뱀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녀석 뭔가 느낌이 둘 다 비슷해. 흔적대, 얘는 둘 다. 야, 너 왜 이렇게 펀치가 느려? 저, 아우. 아, 도마뱀 안 되겠는데? 야, 도마뱀이 변신하니까 엄청 빠르구나, 얘가 공격이. 기본 상태일 때는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기본 상 엄청 느린데. 야, 이게 빠르네. 아, 아, 잠깐, 풀리면 끝난다. 얘 풀리면 끝나. 설마 한 대도 못 때렸냐? 아, 한 대도 못 때렸어? 야, 빠르구나, 얘, 그냥. 공격 자체가. 야, 공격이랑, 아니, 주먹이랑 펀치를 섞었으면은, 얘는 자고로 진짜 그냥.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한 번 더 가겠어. 너의 지옥의 맛을 보여주지. 지옥, 미안해, 미안해. 아, 잠깐만, 한 번만 살려줘. 아, 나 한 번만 이기면 돼. 아, 씨.
좀 너무 난이도가 어렵지 않나. 난이도를 좀 낮추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끝나고 저기 사자까지만 해보고 못 깨면은 옵션 들어가가지고 난이도 그 설정하는 게 있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있거든요. 그래도 낮춰야겠어. 지금 높은 거. 뭐야 또 왜 공격을 안 하고 무서워. 갑자기 뭐 야야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공격을 해야지. 야, 뭐 하니 아 틀렸네. 이거 지금 발차기가 전문가거든. 이게 근데 거의 상디라고 볼 수 있다. 아. 들어와. 어우. 와. 미쳤다. 야, 큰일 났어. 나 피살기 걸렸어. 나 피살기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떡하지? 경기 왕까지는 이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네. 이거 이런 격투 게임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이거를 지금 연마해가지고 깨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캐릭터 얘까지 하면 지금 아직 다 하는 거죠? 캐릭터별로 다 해보는 거고 여기서 괜찮은 걸로 한번. 네, 사자가 묵직하긴 하다 보니까. 야, 데미지 엄청 센데? 이게 답인가 봐요.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역시 사자인가? 허튼턱이다, 허튼턱이다. 차근차근. 그만 잡아, 그만 잡아. 야, 하단 발차기 한 대만. 나이스. 좀만 때리다가 바로 변신하겠습니다. 데미지 봐 미쳤어. 아 잡기가 이런 자식 피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스. 야 이걸 돌파하는게 사자구나. 이걸 돌파할 수 있는게 사자야. 자 스테이지 6이죠 이제. 얼떨결에 6까지 왔습니다. 자 누구야. 야 이제 어떡하냐. 이거 될까요? 이제 어떡하지? 감당이 안돼. 너무 센데. 어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경기장이다. 여기 완전 뭔가 밀폐되어 있어갖고 뭔가 되게 야 사자가 저돌 쪽이야. 아 안돼. 변신됐을 때 끝내야 돼. 변신됐을 때 끝내야 돼요. 그렇지 한 대만. 야 한 대만 때리면 된다. 한 대만. 진짜. 그렇지. 아. 야 이거 졌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자. 무변신으로 끝내버려. 아 안 돼. 섣불리 하지 말고. 그렇지, 그거 빠져야 돼. 아, 야, 내가 침착해야 돼. 한 대만 맞추면 이기는 거야. 한 대만 맞추면 야, 한 대, 누가 이길지 몰라.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 안 돼, 아, 씨. 야, 보통이 아니네, 역시. 아.
아, 어떻게 하지? 이어서 해볼까? 아니면 여기까지 온게좀 아깝긴 하다. 나 6탄까지 왔는데. 사자가 돌파구가 아닌가 싶어서 사자를 한번 더 해보고요. 사자가 좀 돌파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떡하냐? 나 오늘 진짜 버닝 블러드랑 그다음에 저기 헬리시 커트 그거 다시 한번 할라 했거든요. 이거 하다 끝나게 생겼네. 얘가 답이었어. 얘가 답이야.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 이 자식아. 야, 이거를 피하네. 간격에 맞춰서. 야, 맞아. 뭐야? 야, 확 바뀌었어. 레드오랑이야. 랜덤인가? 아, 레드 사자야. 들어와. 들어와, 자식아. 나 이걸로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주춤하면 안 돼. 주춤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야, 깃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 바로! 와, 스테이지 6까지 갔는데? 몇 탄까지? 10탄까지 있을 것 같아요. 10탄까지 있으면 캐릭터 수대로니까. 아마 나 10탄까지 있지 않을까? 좋았어. 깰 때까지 간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난이도 낮추지 말고 일단 몇인지 일단 해볼게요, 그냥. 거의 다온것 같아. 여기서 난이도 낮추면 갑자기 힘 떨어질 것 같아. 잠깐만. 맞죠. 야, 얘.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야, 호랑이가 7탄이면 다음에 누구라는 거야? 이게 강한 순서대로. 나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와씨. 이 게임도 무슨 스토리가 있나봐요. 지금 실험실인데,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와 같은 이 동물로 변신하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 저것처럼. 쟤네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이거 다시 한번 사자로. 호랑이가 되게 빠르다. 이 앞으로 남은 게얘 다음에 이제 사자 같은 8탄까지 있나봐요. 얘가 이제 사자가 마지막인 걸로 아는데? 일반 무투로는 얘를 막을 수, 어떻게 상대가 할 수가 없어. 야, 그만 좀. 틈좀 줘봐, 틈 좀. 아, 끝났다. 이거. 야, 나 저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봐주라.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니? 와, 이거 상대가 안 되네, 이거. 야. 너무 순식간에 끝난다. 아,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어서 해야긴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잠깐만. 아까 느낌 좋았던 늑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그 상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철권이나 이런 건 상성이 있더라고.
야, 얘가 너무 빨라, 호랑이가. 잠깐만. 아우씨. 큰일 났다. 야. 스토리상 주인공이 늑대인가? 야, 나중에 동물철권으로 스톱모션 만들어도 재밌겠다. 피규어 만들어갖고 스토리가 재밌겠네. 이리와. 야, 한 대만 때리면 된다. 한 대! 그렇지! 잠깐만, 이겼나? 잠깐만. 아, 이것도 깬다고? 아, 아니야. 아직. 이것만 깨면 돼. 침착하게. 타이밍 맞춰서. 자, 타이밍 맞춰서. 그렇지. 자, 침착한 한 대. 한 대! 그렇지! 아. 과연. 나는 남자는 이걸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자, 다음 누구니? 사자 같은데? 나올 게 없지. 사자다!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8탄이 마지막이야. 내 기억으로 그래. 어,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 맞아. 야, 어떻게 마지막까지 왔다? 너 언제 변신했니? 이리 와. 아, 살려줘. 어, 봐줘. 어, 변신 안 해도 무서워, 얘는. 어우. 야. 어, 강력하다. 하단 발차기부터 시작하나. 하단 발차기부터? 그렇지. 나이스, 끊어버렸고. 그렇지. 하단 발차기다. 아, 네, 뒤로 빼고. 그렇지, 나이스, 발차기. 상단 발차기. 뒤로 빼고. 상단 발차기. 나이스. 변신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건가? 아, 안 돼. 변신하고. 그렇지. 너는 나의 늪에 빠졌어. 아, 안 돼! 아, 여기서 걸려버려. 야, 이게 말이 되냐? 아. 아, 너무 아깝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한번. 오, 바뀌었다. 늑대 바뀌었어요. 색깔 바뀌었어. 아, 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란 말이야. 기본 공격은 어떻게 안 먹혀, 그냥. 얘는. 어쩔 수 없다. 들어와. 그렇지. 좋아서. 나이스. 바로 이렇게 한 라운드를 따야 황금 늑대네. 이리와. 됐다. 이거 타이밍 맞춰. 한 대만 더. 아, 야, 안 돼. 풀리면 끝난다. 야, 풀리면 끝난다니까. 나이스. 잠깐만, 엔딩 아니야? 파이널 스테이지잖아. 나 엔딩 봤나봐. 끝났죠? 끝났어. 와, 이거 게임 깨는구나. 와. 내가 만약 철권이나 그 킹오브 파이터즈 했으면요 절대 못 깼을 거야. 근데 이게 이거라서 그나마 깰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저 호랑이가 쓰는 거.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야, 희한한 게 많네. 내가 안 해본 스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기본 공격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이외로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되게 많네, 스킬이. 야, 궁극기 같은 건가 봐. 필살기는 아닌데. 야, 다 멋있다. 얘는 뭐야. 와, 미쳤는데. 아, 그래, 맞아, 이거. 간 빼먹기. 옛날에 저거 간 빼먹기라고 해가지고, 배 뚫어가지고, 이렇게 빼먹는 거. 박쥐가 이거고. 아, 얘가 진짜 지옥. 난 얘한테 지옥을 경험했어. 이 녀석이 난 너무 스트레스였어. 아, 늑대가 물어뜯기죠? 그치, 맞아, 목 물어뜯기. 이렇게 끝이구나. 자. 자, 이렇게 해서. 아. 드디어 끝났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잠깐만, 옵션 좀 보자. 이게 난이도가 그 어딨어? 야, 여기 있다. 디피컬트 여기 있다. 이거 난이도 좀 바꿔야겠어. 이게 어디까지?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뭐야? 야,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걸로 하고 있었네. 이런. 아니 난이도를 제가 어려운 걸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아니 너무 세다 싶었어. 그래, 내가 이거 완전 옛날에 예전에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순조롭게 갔던 것 같거든요? 아니 어쩐지 세더라. 어쩐지. 야, 난이도 제일 높은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러니까. 야, 근데 이걸 깼다. 아니, 이걸 깼네요 또. 절대 못 깰 난이도였던 것 같은데, 내 수준으로는. 이걸 깼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택 레벨은 또 뭐야? 이거 하면 더 세지나 보다. 이거 하면 컴퓨터가 더 세지나 봐요. 한번 경험해볼까? 야, 어쩐지 난이도가, 아니, 너무 진짜 좀 넘사벽의 느낌이 있긴 했는데. 자, 이제 그 공격력 레벨 최대치를 올렸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거 깰 때까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느낌만. 그 저런 설정이 있는 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데미지가 더 세졌나? 내가 아니면 쟤가? 쟤네가 더 세졌나봐.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이리 와. 넌 이거에 늪에 빠져야 돼. 나 이제 터득했는데? 잠깐만. 나 이제 좀 잘해진 것 같은데? 막혔어. 막히는구나, 이거. 하지만 1탄일 뿐이니까. 아, 근데 저기가 좀 세진 건지 안 세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가 세진, 내가 세진 것 같진 않은데, 컴퓨터가 세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1탄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세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거 더 어떻게 깼냐. 야, 야, 조심해야 돼. 잡힌다. 필살기를 쓸 줄 모르는 나에겐 이게 필살기지. 나한텐 이게 필살기야, 이 자식아. 막 필살기 쓰는 키를 모르니까. 아까 전에 필살기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쓰는 거야? 필살기. 이게 필살기구만. 아, 잡기 할 때가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자, 어쨌든 제가 얼떨결에 이제 난이도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걸 깼습니다. 제가 이제 격투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운 좋게도 또 이제 동물 철권이 비교적, 뭐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인 것 같긴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왜냐면 내가 철권이나 이제, 저기 뭐야, 그 킹 오브 파이터는 3탄, 4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갔기 때문에, 그것도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에서 왕까지 깼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딩을 보고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나중에 재밌을 때 하면은 재밌는 것 같아. 이거 가끔 하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약간 타이밍 맞추는 거 연습도 되고 집중력 키우기 좀 괜찮은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식힐 겸해서. 자,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